어쩐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예감이 좀 안 좋더라. 정연이를 만났어요? 기억 안 나? 너 서울에서 초임검사 할 때 내가 너한테 전화했었는데. 응? 아, 언니 죄송해요. 제가 아직 초임검사라서 사건 청탁을 받을 입장이 못 돼요. 그리고 제가 부탁한 적 아직 들어줄 사람도 아직 없고요. 재판 갈 거야. 빨리 공소장 챙겨. 아, 예, 알겠습니다. 언니,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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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네, 나중에 자주 전화 주세요. 예. 네. 아, 뭐야, 바빠 죽겠는데 진짜. 아무튼 부끄러움 될 거 왜 꼭 아는 검사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거야? 짜증나겠습니다. 어떡하니? 일하는 좀 힘들 것 같다. 네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해 보면 어때? 어? 아니야. 연락 한번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일로 만나자는 게 좀 그래. 급한 일 같은데 괜찮겠어? 괜찮아. 고마웠다. 그때 정희 언니가 하려던 부탁이 뭔지 알아요? 모르지. 어쨌든 되게 절실해 보이긴 했어. 아니 그렇게 다급하고 절실한 일이면 직접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지. 내가 괜히 얘기했나 보다.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때 네 상황에선 해줄 게 없었잖아. 네가 잘못한 건 없어. 야, 나 가봐야겠다. 나중에 정혜한테 꽃 들고 한번 같이 찾아가자.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울 수 없다는 걸 느낀 거야. 예전에 정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 너 혼자 뭐 하냐? 엄마. 무슨 일 있었어? 난 일단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미안한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JTBC